됐어. 고쳤어. 그래서 자, 마저 해봅시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괜찮아. 중요한 거면은 기억나게 될 거야. This is a thing으로 가겠지, 일단. Which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thing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사용해? To clean our hands. 자, 이거 뭐야? 청소하는 뭐를 청소해? 손? 손을 깨끗이 하는 거야. 이 방에 있어, 어딘가에. 뭘까? 손 깨끗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이 방에. 이런가? 맞아. 핸드 세니타이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건을 하나하나 꾸며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그 물건의 이름을 상대방이 말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이야. 왜? It은 지금 영어 단어 많이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은 맨날 애들 앞에서 저 잠깐만 이러고 전자사전 막 찾아보고 있을 거야? 못한다고요. 그럼 애들이 핸드 세니타이저 선생님이 런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사전으로 쓸줄 아는 방법이 필요해요. 선생님도 이슨처럼 외국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이슨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자, 그럼 거기 이제 뭘 갖고 내려올까? 체포 줄까, 거기? 아니. 괜찮아? 자, 보자. 우리 이번엔 뭘 갖고 해볼까? 이거 한번 얘기해 뭐 볼게. 이씨. 이거를 이름 없이 만들어낸 거야. 이름 없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으라고 해본 적은 디스 디스 그렇지. 이스 띵 그래. 띵이야. 이거 어떤 위치 띵? which. 위 그래, 유즈 우리가 사용해. 투 to. 컷 그래. 우리 뭘 자르지? 페이퍼. 야. 너무 잘하잖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랑스럽다. 야, 네 나이에 할건 아닌데, 네 나이에 해야 되는 거야. 왜? 왠지 알아? 학교에서는 되게 늦게 가르치거든, 저거를.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 저걸 늦게 가르치면 어떡해. 응? 이거 안 했구나. 7, 800이네? 했는데, 나 저번에 고쳤는데, 이거. 왜안돼 있지? 800. 야, 이런 건다 10점씩 준다, 선생님은. 왜? 너무 중요하고 쉽지도 않아. 근데 너무 중요해서 무조건 해야 돼. 영어 초반에 이걸 잡아야 잡혀요. 딜리트하고 여기다가 더하자. plus. 10점씩 줘야지, 이런 거는. 자. 좋아. 팍팍 줄어, 이런 거 하면. 자, 선생님 다줄 거야, 이제. 하나씩 설명하려고 할 거야, 이제. 자, 맞아. 이건 sizzles야.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있으니 이걸 설명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이름 쓰지 말고 설명해봐. 그래, 이거 띵이야. 위치 어휘 유즈 그래, 사용하지. 후 to? 뭐 하려고 쓰지, 이거를? 콜 call. 이거 부르는 거야, 이렇게 사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로? 아니요. 아닐 텐데. 어떤 동작을 하냐고, 이걸로, 우리가. 한글로 해봐, 그럼. 우리가 이걸 뭔 동작을 해?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거 아니에요. 얘가 시원하게 하지, 시원하게 하는 거는. 네. 얘는 뭐 하는 얘는 거야? 킨. 그래, 켜. 킨다. 뭐를 켜는데? 에어컨. 그래, 에어컨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어, 선생님이.
에어컨. A, C. C. 말 알면 되네, 그지? 우리 불 킨다 어떻게 말해? 불 킨다, 끈다. 근데 put on 이었나? put은 입단데? on이 들어가긴 해, 맞아. 근데 put은 아니야. 근데 아, 거의 다 왔는데 진짜. 다 왔는데. 아, 그건데. 아,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거잖아요. 응? 그거. 뭔데? 아, 모르겠는데. 자, 이겁니다. T로 시작해. take. take? take는 아니야. take? 아니. talk? 아니. take? 아닌데, T, U인데. 턴. T, U, something on인데. 그래, turn on. turn on the AC. 이렇게 하면 돼. This is a thing which we use to turn on the AC.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잘했어. 에어컨 리모컨이잖아. 자,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뭐 할까? 우리 이번에는 내가 볼 때, 아, 이거 하자, 이거. 뭐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걸 설명해봐. 그래. Is uh-huh. thing which we use to read. Okay. 읽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아니, read. 어허. 어허. read. 어? 스토리? 스토리. 자, 무슨 말인지 보자. 이것은 한 개의 물건이야. 근데 어떤 물건? 우리가 사용하는, 읽기 위해 사용하는, 스토리 하나를 읽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야. 근데 맞네. 그래. 응, 맞아. 책이네.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은 너무 많아. 하고 싶은 대로 설명하면 돼.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거 설명해봐. 이게 뭐야? 왜요? 모르겠네. 모르니까 설명을 해야 돼. 너 이거 이름 모르지? 예? 스타워즈. 이거, 스타워즈가 아니지. 난 이 전체를 말한 건데, 요거 전체 이거를. 몰랐는데. 그니까 설명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지는 알잖아. 개념을 알고 있다고. 개념을 설명하라고. 디스. 디스 어 thing which we use to. 우리 이거 갖고 뭐 해? 근데. 그래. 어떤 동작이야? 생각해. 야, 여기 있지 않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있나? 있을 수도 있지. 되게 많이 하는 동작이잖아, 우리가. 옛날에 쓰다가 본 것 같은데. 그래. 있네. 있어? 찾았어? 진짜? 쓰다. 뭘 읽어, 그럼? Right. 그래, right. This,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은? To. 페이퍼? 이거는 아니. 모르겠다. 자, this is a thing which we use to write. 여기까지 말하면 뭔지 말해줄게. 이것은 물건이야. 어떤 물건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야. 뭐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야? 쓰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야. 맞지? 근데 선생님 머릿속엔 두 가지가 떠올라. 볼펜도 떠오르고 종이도 떠올라. 그러면 이때 이거를 볼펜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 더 자세히. This is a thing which we use to write things. 뭔가를 쓰기 위해서. 근데 어디다가? On. 이것의 위에다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노트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씩 내용을 더 늘려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 다음에 친구가 이든한테 말했을 거야. Did you mean paper?
아니면 did you mean pencil?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럼 이슨이 거기서 아 paper 이렇게 하면 돼. 듣고 있는 거야 이슨? 지금 하는 거 되게 중요해. 너 진짜 안 들었으니까 못 주겠다. 왜 들었는데? 들었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 예? 뭐라 그랬는데? 이거 아 이거 paper 이런 거 뭐야? 제대로 안 들은 거 같은데? 이렇게 어? 제대로 안 듣는 거 같아. 야 오늘 몇 점이냐? 44점이네. 계속해 계속 올라가. 저 뭐 보자. 그러면 또 우리 뭘 해볼까?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설명해봐. 이름 쓰지 말고 this. This. Which. 뭐 뭐라고? This is a thing which we use to. 뭐 하는 데 쓰지? 뭐 하는 데 쓰지? 핸드폰. 몰라. 이슨 핸드폰 갖고 뭐 하는데? 뭐하지? 우리 여기서 we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들 전부. 사람들 핸드폰 갖고 뭐해? 뭐하지? 뭐하지 맨날? 그걸 설명해 주면 되지. 카카오톡? 아, 카카오톡을 뭐해? 뭐지? 아 카카오톡을 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해. 아 모르겠네. 이럴 때는 우리 카카오톡 확인한다고 하잖아. 확인? 확인하다라는 동작은 뭐지 영어로? 모르네. 우리 야 가서 체크해봐 이러잖아. 체크. 체크라고. 체크. 뭘 체크해? 카카오톡? 그래. 야 완전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아 핸드폰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전자사전으로 쓰는 거야. 알겠어? 잘했네. 그렇지. 너무 잘하잖아. 야 뭐야 쭉쭉 올라가 진짜. 야 또 이번에 뭐 할 거야? 아 이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써서 뭐 하더라? 이걸로 뭐 사람 때리고 그러나? Drink? Water? 응. 자, 이것은 어떤 물건이다. Which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야. 뭐 하려고 사용하는? Drink water 하려고 사용하는 물건이야. 컵도 될 수 있고 뭐 많은데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대충 몇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겠지. 지구상에 전체 있는 물건들 중에. 그치? 컵이랑 얘 요 정도 생각할 거잖아. 그치? 그럼 됐어. 그럼 사람들이 이슨한테 물어볼 거야. Did you mean cup? 이슨이 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컵은 아니야 어떻게 말할 거야? No? 야 너만 말하면 정이 없다. 좀 길게 좀 해봐. 그래야 점수를 주지. 선생님 점수 주고 싶어. 미치겠다 진짜. 너 뭐? 너 뭐라고 안 했는데. 너 했잖아 근데. 야 선생님이 오 그랬잖아 네가. 아니 선생님이 했으면 어쩌래. 나 다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볼래? 선생님, 볼래? 너 맨날 거짓말 한다? 선생님이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내가 안 했다니까. 이튼이 한 다음에 했다니까. 아닌데. 와 확인해서 말 맞고 했어요. 10분도 안 돼. 10분. 했어요. 아 진짜 좋은. 어? 자 그러면 Did you mean cup? 이렇게 물어봤어 외국인이. 그럼 이슨은 거기다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슨 정신 차려. 디즈민 컵? 야 퇴화했는데? 선생님 처음 봤던 때로 퇴화했는데? 또 막 손가락으로 글씨 쓰고 있네? 계속해. 시간 확인해서 그만큼 늘려줄 테니까.
나 있으면 수업 길게 하면 너무 좋아. 행복해. 짜릿해, 막. 안 쌤으로 수업하지 말고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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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안 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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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싫어? 그 전 너무 좋아. 그래? 딱 거기까지 이어서 딱 하고 바로 넘겨버리면 되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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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빨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Did you mean cup? 하고 물어봤어. Did you mean cup?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야 여기다가? 야, 뭘 모르면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르쳐주지 선생님이. 그냥 right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컵 아니잖아, 이거잖아. 네. 왜 right? 이게 컵 아니에요? 컵 아닌데? 텀블러인데? 이거 컵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컵이랑 다르지. 왜 나도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도 쟨 컵이 아니야. 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봐. 모르겠어. 와 세상에 이슬은 어떡하냐 이제 가면은 아휴, 이런 말도 못하고. No, it is not a cup. 이렇게 말해야지. 이거 컵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이걸 못한단 말이야? 아 속상하네. 이것도 못하고. 아 어떡하네. 속상한 마음 어떡하지? 아. 다른 걸 더 많이 하면 되지. 그래 더 많이 하자. 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이거 하자. 이거 설명해. 이게 시계예요? 응 시계예요. 이거 설명해 빨리. 너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클럭. 틀렸네. 자 물어봐. 이게 시계잖아요. 자, 클럭 아니야. 클럭이 시계 아니에요. 아니야. 자 빨리. 있어요? 어허. 있어요? 응. 응. 위치. 그래. 위. 아하. 위치. 아하. 응. 아하. 뭐 하려고 유즈하는 거야? 뭐 하려고 유즈하지? 시간 불려. 어 말해 그러면은 시간 어 뭐지 아 hour hour 자, 요걸 살짝만 바꿀게, 선생님이. 우리 이거 체크하는 거잖아. 확인하는 거잖아, 그치? 뭘 확인해? 시간, time. This is a thing which we use to check time.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Did you mean a clock? 이렇게 물어보겠지? 근데 clock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대답해봐, 그러면은. No. No. It. Is not a clock. 그래. 클럭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럼 이제 내가 다시 물어보겠지. Did you mean a watch? 이렇게 물어봤어. Watch는 보다 아니에요? 아니야. Watch는 명사로 쓰면은 시계예요. 손목 시계가 watch야.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할 거야? 예스? 어기 아하 이즈 아하 워치 예 워치 잘했어. 봐봐 4점 4점 몇십 점 몇 점이야. 이렇게 되면은 좀 열심히 좀 하란 말이야. 그래. 어 알았어 몰랐어. 여기다가 이거 치자. 또 이번에 뭘 한번 설명을 해볼까. 자, 저거 한번 해보자. 뭐야? 저거. 저거요? 어,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자.
무슨 막 하품하네 수업 시간에 세상에 어제 몇 시에 잤어? 새벽에 잔 거야. 왜? 자 빨리 이거 해봐. 위치 we use to 뭐하지 저걸로? white 오케이. 괜찮아. 아직까지는 초급 과정이니까 우린 조금 있으면 중급 과정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말해줬으면 좋겠어, 있으니. 알아. 쓰기 위해서 쓰는 거 아는데. 근데 그거를 좀더잘 말하려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어떻게 말할 건지 알아? This is something. 무언가야. Like blackboard. But we can write. 아, 이거 하지 말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단 딱 트랙에서만 맞춰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잘한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입슨한테 물어볼 거야. Did you mean blackboard? 이렇게 물어봤어. 너 블랙보드 얘기한 거야? 방금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입슨 어떻게 대답할 거야, 여기다가? 또 yes 할 거야, 또 그냥? 야, 이제 블랙보드 예스, 아니잖아. 이 블랙보드잖아요. 저거 블랙이야? 제 검색이, 겉에 검은색이잖아요. 아니야. 회색이네. 너 블랙보드 본적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럼 야, 그럼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블랙보드가 아니라고 엄연히. 아니라고 해 빨리. No. No. That? 블랙. 오케이.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더 주면 돼. 자, 됐어. 요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8에다가, 3에다가 11까지 올리면. 잘하고 있어. 요 정도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뭘로 한다? 이거의 이름을 물어보는 걸로 갈 거야. 왜? 우린 사실상 이걸 쓸때 의문문으로 가장 많이 쓰거든. What is the name of the thing which we use to turn on the AC? 이렇게 물어봤어. 저거 무슨 뜻이야? 내가 무슨 말한 것 같아? 이슨, 수업 대충 들으면 진짜로 나한 시간 반할 거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딱 끝내.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어, 오늘. 잠을 잘못 잤어요. 그러니까 왜 잠을 잘못 자고 그래? 자, 빨리 해봐. 자, 이거 내가 무슨 말한 것 같아? 이름이 뭐야? 그래. 쭉 한번 읽으면서 해석해봐. 선생님한테 말해줘봐. 내가 무슨 말했는지. What is the name of the thing which we use to turn on the AC?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랑 똑같잖아, 위에 거랑. 근데 그걸 질문으로 바꾼 거잖아. 그치? 자, 이름이 뭐야? 그거 이름이 뭐야? 근데 그거가 뭔 그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잖아. 켜기 위해서 뭐를?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쓰는 그거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아, 그거 이름은 이거야. 이렇게 말해준다고. 알겠어? 자, 이게 중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늘려.